전시는 2018년도 K-뮤지엄 공동기획전 협업으로 진행된 국립민속박물관과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의 공동기획전입니다. 어린이가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되기 전까지 성장기의 그 전 과정을 복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러한 전시입니다. 전시 구성은 도입부에서 그 어린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장기를 거쳐서 학동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평생도를 재인용하여서 동영상으로 꾸몄습니다. 이어서 1부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 배꼽주머니와 배냇조리를 주제로 하여 꾸몄습니다. 2부는 호암마마를 걱정하는 마음 오방장 두루마기라는 것을 주제로 하였고요. 3부에서는 작은 어른을 응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 도포와 장옷을 주제로 하여 전시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는 해평윤 씨 소년 미라의 무덤에서 나온 출토복식을 위주로 하여 전시를 꾸몄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아이옷에 담긴 변함없는 마음을 담아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전통 어린이 옷을 주제로 하여 인터뷰로 꾸몄습니다. 1부에서는 탄생부터 돌을 지나서 60이 되었을 때 돌과 같이 행사를 꾸미는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탄생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배냇조그리입니다. 배냇조그리는 옛 어른들께서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고름을 실고무름으로 대신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이 길면 길수록 아이가 장수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배냇조그리를 만들 때 특이하게 노인의 옷을 다시 뜯어서 만든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노인들이 오래 살았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 아이의 장수를 기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상에는 가진 물건들이 담깁니다.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돌상에 올리는 실타래입니다. 우리 박물관에는 도곤공주의 돌상에 올랐다는 실타래가 있습니다. 그 실타래는 오방색을 기준으로 해서 간색과 섞어서 28가지의 가닥으로 엮은 그러한 실타래입니다. 말 그대로 실타래는 처음과 끝이 연이어서 연결되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의 아이가 무병장수하라는 그런 마음을 담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에는 남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두루마기에 전복을 입고 머리에는 굴레나 복건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러한 차림은 가장 일반적인 차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돌복도 거의 그 시대에 유행했던 옷을 가장 화려하게 입혔던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개항기 때에 이르러서 서양인들이 입었던 그 조끼가 들어오면서 어린이들이 입었던 돌복은 마고자와 조끼 차림으로 변화합니다. 이처럼 어린이의 돌복 차림도 어른의 옷에 유행한 것과 같이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돌대의 이런 풍습들이 부모님께서 내 자식이 무병장수하고 편하게 훌륭하게 무럭무럭 자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옷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2부는 유아기의 옷을 꾸몄습니다. 유아기는 아이가 아직 대소변을 가리질 못하고 걸음걸이가 원활치 않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큰 특징은 아이의 옷이 어른의 옷보다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액주름과 중치막이라는 어린이의 옷이 있는데 그 옷의 특징을 보면 색조합이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옷이 근대에 이르러 오방장 두루마기라는 옷에까지 이어지는데 이 오방장 두루마기의 특징은 우리나라 오방색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홍색, 노란색, 흰색,
파랑색 그리고 검정색의 옷이 이 오방장 두루마기에 담겨 있는데요. 이 시기 어린이의 옷이 이렇게 화려하다는 것은 옷이 화려할수록 주변의 잡기에서 보호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옷에 다양한 글귀를 금박으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 금박에는 수복과 무병장수, 총명, 입신을 원하는 그러한 글귀들을 담아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염원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기능성이 담겨 있는데 이 시기에는 아이가 활동이 원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돌띠고름이라고 해서 한자락 고름이 긴 것을 가슴으로 묶어주어서 아이가 저고리를 입었을 때 활동하기가 편리하도록 그렇게 꾸민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밑이 트인 바지를 입혀서 대소변을 가리도록 밑을 트여준 것이 특징이고요. 앞면에서 봤을 때는 어른의 바지와 똑같지만 뒷면에서 보았을 때는 밑이 트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유물 중에 두렁치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렁치마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남녀 어린이들이 입었던 치마입니다. 그래서 뒤가 그대로 드러나는 치마를 입고 놀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3부는 학동기 어린이의 옷을 담았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의 옷의 특징은 어른의 옷과 형태가 똑같으면서 크기만 작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탐능군의 무덤에서 나온 중치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유물은 한 무덤에서 어른의 옷과 어린이의 옷이 같이 나온 유물인데요. 크기만 다른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탐능군의 중치막과 같은 중치막이 근대에까지도 이어집니다. 이 유물은 1883년에 어린이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시로 된 중치막입니다. 이 중치막은 고종 임금께서 사치를 금지하기 위해서 넓은 소매를 입지 말고 좁은 소매를 입도록 한 그러한 시기의 마지막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16세기에 여자 어린이의 장옷, 액주름 이러한 옷들이 크기만 다를 뿐 어른의 옷과 같은 형태를 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른들이 입었던 그 예복을 어린이의 옷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도포라는 옷입니다. 이 옷은 조선시대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우리네 어른들께서 제사를 지낼 때나 큰 행사 때 입던 그러한 예복이었습니다. 1500년대에 무덤에서 어린이 옷이 출토된 사례도 있고요. 근대에 어린이가 입었던 도포 유물도 있습니다. 학동기 어린이 옷 중에 사규삼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이 사규삼은 어린이의 마지막 옷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관례를 나갈 때 초출복으로 입었던 그러한 옷입니다. 학동기에는 비록 어린이지만 어른이 되어가는 전 단계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옷들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 중앙전시는 1600년대를 살았던 해평윤씨 소년미라의 무덤에서 나온 옷들로 꾸몄습니다. 이 출토 사례는 우리나라의 유일의 그 어린이 무덤에서 옷이 출토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미라는 위에는 아버지의 옷으로 추정되는 옷을 덮고 있었습니다. 밑에는 어머니의 옷으로 추정되는 장옷이라는 옷을 깔아주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옷 중에 중치막이라는 옷을 뜯어서 끈으로 염을 해줬던 그러한 사례로서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는 그러한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출토된 옷들 중에는 1600년대 베네쪼고리, 소모자,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중치막 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600년대에 어린이의 옷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필로그는 현대인들이 우리의 어린이 전통 옷을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인터뷰한 것으로 꾸몄습니다. 우리의 전통 옷이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옷을 꾸몄다면, 과연 현대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옷을 꾸몄는지를 조사를 하였는데, 여전히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우리 어린이 전통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였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어린이들은 이 옷에 담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어른들은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다시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석주성 기념박물관은 1967년에 고고 미술을 주제로 중앙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1981년도에 석주선 선생님께서 평생 모아오신 3,365점의 유물을 기초로 하여 민속복식을 주제로 한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제1전시실과 2전시실의 고고 미술관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지표조사와 발굴 활동을 통해 수집한 석기, 토기, 불교 유물 등의 유물과 도랑형, 목가구, 문방구 등의 민속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3전시실은 석주선 박사의 유품과 국가민속문화재, 홀례 사대부가의 일상복, 장면 박사의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4전시실은 현재 전시 중인 어린이 전통 옷을 주제로 하여 국내 유일의 어린이 전통 복식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시민들을 위하여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생들을 위하여 관모 종이 접기, 단호 부채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물관은 마음을 담아 지은 사랑, 아이 옷과 같은 좋은 전시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러한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